여러분, 제가 사계절 중에서 봄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봄하면 뭐다? 바로 원피스다! 예! 제가 옷 중에서 원피스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매해, 계절마다 원피스 하울을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또 제가 이렇게 짜잔! 봄 원피스를 한번 듬뿍 시켜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지면 또 우리 멜로미들이 뭘 사야 할지 너무 또 고민이 되실까봐 이번에는 제가 진짜 예쁜 제품들만 쏙쏙쏙 뽑아왔고요. 6만원 이하대로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를 통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 멜로미들이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여러분, 오늘의 멜로우 스펙.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스펙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일단 저는 키가 157이고 몸무게는 현재 50kg입니다. 네. 평소에 S에서 M 사이즈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입는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다나다란이라는 쇼핑몰인데 요거는 이렇게 봉투가 풀어져 있었던 만큼 제가 한번 입어봤었던 제품인데 와, 요거 진짜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나시 원피스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독으로 입는 게 아니라 겉에 가디건을 걸쳐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슬림핏이라서 몸매가 좀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게 블랙에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가 가슴 부분을 감싸고 있고 이 밑단이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은근히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뱃살 있으신 분들도 좀 슬림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도 되게 가볍고 입었을 때 발 늘어나는 재질이다 보니까 편안하기도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이거는 데이트할 때 데이트 코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장감은 조금 짧기 때문에 안쪽에 속바지 같은 거 꼭 챙겨서 입어주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잔! 두 번째! 이것도 사실 제가 개봉을 해서 입어본 제품인데 봄에는 또 여러분 벚꽃이잖아요. 또 벚꽃하면 뭐다? 약간 좀 샤랄라한 그런 쉬폰 타입의 원피스들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요게 딱 벚꽃놀이나 그럴 때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드려야 할 건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인데 가격값을 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 게 입었을 때 핏감이라든지 라인 이런 거는 진짜 예뻐 보여서 입었을 땐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쉬폰 소재가 되게 하늘하늘한 느낌이다 보니까 몸매 라인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요. 부인에게 되게 예쁘게 파져 있어서 가슴골이 살짝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짝 보이는 게 과하지가 않게 보이니까 또 나름 섹시하고 그리고 어깨 패드가 이렇게 보시면 살짝 있어요. 패드가 있는데 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게 좀 잘 잡아주고 허리 선에서부터 밑으로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똥배 같은 것도 예쁘게 커버해주고 근데 소재라든지 퀄리티라든지 그런 마감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안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특히 가슴 부분에 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으실 때 가슴 이 부분을 되게 이렇게 좀 잘 여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핏감, 뭐 기장감도 솔직히 막 과하게 짧지 않아서 데이트할 때 이럴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6만 원대 퀄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추천하기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조금 안 좋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짜잔! 히니크인데요. 이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자체 제작 원피스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제가 잘 입고 있는 그런 옷인데 왜 다시 구매를 했냐면요. 트위드는 진짜 조심해서 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이거를 잘 못 보고 대충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옷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행 안 타고 꾸준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포장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객룩으로 활용해도 좋고 특히나 저는 소개팅할 때 이거 입고 가면은 솔직히 무조건 애프터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되게 좀 점잖은데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게 또 트위드 재질이다 보니까 탄탄하기도 하고 색감도 이쁘고 그리고 이게 허리 라인을 진짜 잘록하게 잡아줘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 보이고 나올 땐 또 나와 보이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이게 기장 추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장 추가 하지 않았는데 짧기는 해요. 살짝 짧긴 한데 이 밑단이 일자로 커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내려오거든요. 완전히 다 엉덩이가 보이고 그러지는 않는 이거는 진짜 강추.
소장 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대신에 이거는 사이즈감이 진짜 좀 타이트하게 슬림핏으로 붙는 라인으로 나왔다 보니까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봄이나 여름에 만약에 소개팅이나 그렇게 남자친구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입으시면은 남자친구 생기실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히니크에서 제가 또 구입한 원피스가 이것도 자체 제작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연핑크 컬러이긴 한데 아까 보여드린 요 제품이랑 좀 컬러감이 살짝 달라요. 요거는 조금 더 베이지빛이 많이 도는 그런 핑크빛이에요. 이것도 좀 점잖은 자리나 약간 하객룩으로 활용을 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원피스이거든요. 재질이 좀 얇은 그런 재질이라서 확실히 이거는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소재감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신축성이 있는 편이고 스퀘어넥 라인으로 되어 있고 어깨에 살짝 퍼프 소매이긴 한데 과하게 되어 있진 않고 이 제품은 이 밑단이 포인트거든요. 보시면 아래 밑단이 튤립 라인으로 되어 있고 셔링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셔링 라인을 잡아서 기장감을 살짝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접어서 살짝 다리 라인이 더 드러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골반 라인을 이게 진짜 잘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 허리 라인을 잡으면서 이게 튤립 라인으로 뻥긋하게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골반 라인도 있어 보여서 딱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 보이고 나오는 데는 나와 보이는 정말 예쁜 라인으로 몸매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컸어요. 겨드랑이 쪽에 약간 가오리 같은 그런 핏이라서 겨드랑이 부분 핏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정말 라인감이 예쁜 그런 미니 원피스예요. 저것도 진짜 솔직히 소개팅이나 데이트 약간 이럴 때 입으면은 뭔가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를 소개하는 김에 핑크 원피스를 하나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이 제품! 이거는 플래퍼 제품인데요. 작년에 가을 시즌에 나왔었던 원피스인데 이번에 SS 시즌으로 해서 새롭게 여름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그런 원피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플래퍼 사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신상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멜로미들과 같이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핑크이긴 핑크인데 피치색 같기도 하면서 약간 그 살구 핑크 같은 느낌? 뽀얀 느낌이 드는 정말 예쁜 그런 핑크예요. 그리고 소재 원단도 너무 좋고 폭이 굉장히 넓은 롱원피스라서 평소에 데일리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슴 부분에 이 앞쪽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퍼프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팔뚝살 라인을 가려주고 이게 가슴에서부터 밑단까지 완전히 퍼지는 A라인 롱원피스이기 때문에 사이즈 구애 없이 44 사이즈에서부터 77, 88 통통이이신 분들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 약간 임산부이신 분들이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따로 안감은 없지만 원단 자체가 막 속기침이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라서 단독으로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막 입을 수가 있잖아요. 맨날 입기 좋은 그런 데일리 롱원피스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짜자잔! 프롬데이 원 원피스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밝은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좀 밝은 컬러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어두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블랙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이건 진짜 블랙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원피스 디자인이 진짜 심플한데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랑 정말 잘 어울려요. 일단 원단이 되게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원단 안쪽에 안감도 되게 소재가 너무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정말 깔끔해서 이건 약간 깔별로 소장을 해도 될 정도로 휘뚜루마뚜루 이것저것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고 이게 스퀘어 넥이긴 한데 살짝 하트넥처럼 가슴 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넥라인도 시원시원하게 파여있고 어깨 쪽에 보시면 살짝 퍼프 소매 패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하지는 않고 허리 라인은 살짝 잡아주면서 H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인데 이게 뱃살도 예쁘게 커버가 되고 진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 이것도 진짜 하객룩이나 아니면 직장인 출근룩이나 좀 캐주얼한 데이트 말고 차려입는 데이트 있잖아요. 서로 갖춰 입자 이런 날에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어른들 만날 때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나는 딱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오래 입을 수 있는 유행 안 타는 그런 원피스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웬핏이라는 그런 에이블리 마켓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짜자잔! 이거는 아직 제가 입어보지 않은 완전 새 제품인데 일단 먼저 이거 짠!
약간 여름 원피스이긴 한데 또 언제 또 갑자기 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니미니한 기장감의 미니 원피스이고 어깨 라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살짝 어깨를 내려서 입는 오프숄더 라인의 그런 원피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블랙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원단이 막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드레이프 라인으로 약간 여기가 살짝 라인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단이 막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리 여름을 대비해서 구입을 했는데 빨리 좀 입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자잔! 이것도 진짜 후기가 좋았던 제품인데 이거는 상의랑 하의가 세트인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은 소재가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얇은 그런 니트 소재입니다. 지금 딱 입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상의는 좀 기장감이 긴 편입니다. 살짝 골반 라인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의 상의인데 팔소매 부분이 진짜 길어. 전체적으로 길면서 흐르는 핏이기 때문에 되게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의는 허리 라인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니트 스커트 플리츠 라인으로 되어 있고 A라인으로 퍼지거든요. 안쪽에 속바지라든지 바지 안감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뭔가 청순여리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상의 하의가 따로 나눠져 있는 투피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중에 청바지나 이런 데다가 따로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짜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에이블리 JN로라는 마켓에서 구입을 했고 되게 판매가 많이 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컬러감이 정말 예쁜 그런 보라색깔 컬러라 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 역시나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이 넥라인이 승모 라인을 가려주는 약간 볼레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깨 라인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퍼프 소매로 되어 있고 반팔 타입입니다. 이게 랩 타입으로 가슴 라인을 감싸주기 때문에 잘 벌어지지 않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 가슴 밑으로는 셔링이 잡혀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밑단에 프릴이 달려있는 그런 원피스인데 이게 기장감이 좀 짧기는 하지만은 이런 짧은 라인이 다리 라인이 진짜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비율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예쁜 그런 기장이라서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이게 진짜 얇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성이 또 좋아서 불편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입었을 때 착용감도 진짜 편하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여기 좀 타이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가지고 편하게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원피스. 이거는 진짜 봄에 여러분들 야외에서 뭔가 인스타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꽃놀이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데이트할 때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허리 라인에서부터 약간 슬림 핏으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허리 라인을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좀 잡아주는 그런 핏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엄청 슬림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 이거는 진짜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이것도 약간 봄 여름용 원피스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제품. 네, 이렇게 해서 6만원 이하대 봄 원피스의 제품들 제가 구입한 거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봄 여름이 왔기 때문에 색감 톡톡 튀는 너무 예쁜 원피스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고 봄 패션 하울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제가 또 봄 패션 하울 영상에서 듬뿍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우리 멜로미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